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100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의 주제는 동탁과 여포 제1편입니다. 인간의 특징이 변덕이에요. 겨울이 되면 열사의 태양이 그립다. 여름이 되면 겨울이 그립다. 뭐 이러는 게 인간이죠. 근데 이게 잘뭐 변덕이겠어.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그런 거죠. 삼국지의 인기남도 계속 변합니다. 선한 인물이 호감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악당이 인기를 끌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변덕이라면 변덕인데, 어떻게 보면 변화에 적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사람의 개성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래요. 더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추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비율이 변동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 자기가 천성적으로 겨울을 좋아하는 건지, 환경에 적응해서 변덕을 부리는 건지 본인도 몰라요. 이게 본인한테 물어보면 전부 자기는 원래 그렇다고 그래요. 대학 때 여름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수첩에다가. 넌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 다 겨울이 좋대. 자기는 변덕이 아니고 원래 겨울을 좋아했대. 12월 달에 물어봤어요.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여름이 좋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원래 그렇대. 그래서 내가 수첩을 펴서 네가 8월에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더니 나를 미친놈,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 실험을 딱한 번만 했습니다. 뭐 내가 내 인격 팔아먹으면서까지 뭐 인류를 위해 공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어디서 그런 얘기하면 그건 니네 서클 애들 막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누군가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조사 좀 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 인기가 변하는 변덕의 산물, 환경의 산물의 대표적인 주자가 여포입니다. 물론 진짜는 조조지만 여포도 요즘에 새로 뜨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여포가 뜨는 건 진짜 의외예요. 소설에서 여포의 캐릭터는 구제불능의 악당의 미련의 힘만세, 지능은 떨어져, 잔혹해, 욕심 많아, 의리 없어. 좌우지간 이 작가가 인간이 혐오감을 안 가질 수 없는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포팬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신삼국지, 최근도 아니지만 그 드라마 탓인지 요즘은 또 그렇게 여포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포를 주제로 하면 조회수가 두 배로 뛰어. 신기해, 신기해. 이렇게 돌고 도는 캐릭터가 삼국지가 시대를 초월해서 오래가는 비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동탁이 190년에 장안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192년에 자기가 제일 총애하던 장수였던 여포에게 살해됩니다. 장안으로 천도한 뒤에 동탁은 낙양에서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화려한 삶을 영위합니다. 장안을 감싸고 있는 섬서 분지를 관중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중지역은 원래 동탁의 홈그라운드죠. 뭐 완전히 자기 지배지는 아니지만 원래 동탁이 서량, 그러니까 이 관중에서부터 서쪽으로 있는 강족들, 과 교류하면서 큰 집안입니다. 당시 양조에는 마초 아버지인 마등, 한수, 그리고 존재감 떨어지는 그 양씨들, 뭐 이런 여러 군벌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동탁의 세력권이었던 건 맞죠. 게다가 헌재는 동탁의 포로 신세입니다. 낙양에 있던 지지 세력들과도 완전히 고립되어서 이제는 그야말로 포로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안 죽이고 살려두는 게 어디냐? 이걸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준입니다. 근데 뭐 물론 동탁도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헌재를 죽이면 그걸 명분으로 중원 지역이 권리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헌재를 죽이면 뭐 누군가가 유씨를 찾아서 황제로 옹립할 수도 있고 원소나 유표 뭐 원술 이런 애들이 자기가 황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황제가 되면 중원의 세력이 결집할 것이고 동탁을 치겠죠. 그러니 동탁 입장에서는 황제를 살려서 세장에 가둬놓는 게 낫지, 괜히 죽여가지고 저쪽에 새 황제 만들어서 자기를 고생시키게, 자기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여기다 두면 쟤들은 지들끼리 열심히 싸울 테니까 그동안 나는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속셈인 거죠. 결국 이렇게 돼서 장안으로 오니까 일본 전국시대 때 마치 천황과 쇼군과의 관계처럼 실제로 실권은 동탁이 차지하고 낙양에서는 그래도 눈치를 좀 봤지만 여기서는 마음껏 쇼군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동탁은 자신의 관직도 태사라고 올렸습니다. 이게 태사라는 게 그냥 제일 높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호칭을 상보라고 했습니다. 숭상할 상자의 아버지 부자,
이걸 또뭐 우리 발음으로는 상보라고 한다는데 또 이런 거에 집착하는 분이 많은데 솔직히 이런 것도 궁중용어가 그게 꼭 다 맞는 말일지도 몰라. 좌우간 게다가 중국말이잖아. 그냥 저는 상보라고 할게요. 하여간 이 상보라고 했는데 이 상보라는 건 그냥 아버지처럼 높여주는 분이다. 원로 고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후삼국 시대 때 견훤이 아들한테 왕위를 빼앗기고 왕건한테 망명했을 때 왕건이 견훤을 상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황제보다 높은 사람이 된 동탁은 장안에 미호궁이란 화려한 궁을 짓습니다. 근데 궁이 이게 요새 같은 궁이었다고 해요. 성벽 높이가 장안의 성벽과 같았다. 2008년에 서한 답사 갔을 때 제가 이 미호궁 자리 찾아보려고 꽤 노력했는데 어디 문헌에는 뭐 어디였다 그러는데 찾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새 또 중국도 많이 변했으니까 뭐 만들어놨을지. 동탁은 이 안에 30년 먹을 양식을 비축하고 관료를 불러서 진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하를 정복하면 좋고 정복하지 못하면 이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공손찬이 딱 요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공손찬이 죽은 건 199년이니까 이때는 아직 그렇게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공손찬의 그 교훈을 얻지 못했던 때라서 하여간 이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 동탁의 홈그라운드니까 일가 친척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역시 눈치 안 보고 이르게 관직을 팍팍 선사합니다. 동생 동민은 좌장군으로 만들고 동시 일가족들을 전부 고위관료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골치 아픈 애들이 황제를 따라온 관료와 장수들입니다. 얘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하려고 온 건지 그냥 한번 권력이라는 걸 얻게 되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불나방 증후군이 생겨요. 그걸 못 떠납니다. 그래서 따라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따라왔어요. 근데 동탁 입장에서야 이게 누가 누군지 누가 찐이고 누가 불나방인지 이게 구분이 되냐고. 그렇다고 구분을 안 할 수도 없죠.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구분 안 하고 같이 패는 거. 그래서 누릅니다. 정사에서는 하여간 동탁은 싸가지 없다. 깡패다. 이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뭐 그냥 황제가 타는 수레를 타고 뭐 이렇게 온갖 폼을 잡고 살고 그리고 대신들이 가서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예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반드시 높은 사람이라고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아랫관원이 인사하는 데도 다 예절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높은 사람도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동탁 입장에서야 그런 거 하고 싶었겠습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적습니다. 이 자식 무식해서 대신들의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는다.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동탁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누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겁주고 누르고 째려보고 체중으로 복장으로 눈빛으로 눌러야 된다고. 그래서 정사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동탁의 법령은 가혹했다. 좋고 싫음에 따라 형벌을 어지럽게 적용했다. 근데 일관성도 없었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서로 무고해서 억울하게 죽은 이가 1,000명이나 되었다. 고발도 장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발자를 처리하는 방법도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믿자 본전이라고 마구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1,000명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감정의 크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중국사에 나오는 숫자는 실제 숫자일 때가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감정의 크기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사일수록. 근데 이거 이 원래 사료가 어떤 행정관료가 쓴 사료였던 것 같아. 이게 저기 문필가가 썼어. 분명히 만 명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무식하다, 무도하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싶겠지만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리더는 리더예요. 동탁이나 여포가 정말로 그렇게 무식하기만 한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들도 사람 다스리는 법 압니다. 공포정치를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일관성의 결여입니다. 공포와 가혹함이라는 것도 일관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 피하는 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적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계속 심어줘서 공포 상태로 두려우면 일관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무조건 벌벌 뛰는 거죠. 아니 똑같이 인사했는데 하루는 잘했어 팁 주고 하루는 치고 너 심할사 써 임마 이러면 사람이 견딜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방법이 고발입니다. 이 고발 역시 무원칙하게 아니
일관성 결여라는 원칙하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자본전이라는 자세로 닥친 대로 고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서로 싸우고 복수하겠다.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고 모든 사람이 나의 출세의 도구가 되는 거죠. 체력 나랑 아무리 상관없어도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 찾아가지고 터트리면 뭐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래서 모든 관원에게 파파라치가 따라붙습니다. 감시하는데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억울한 사람 나오잖아. 근데 알 바 아니지. 이게 동탁과 여포의 마인드예요. 물론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내구성 있는 통치 방법도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무력 기반이 확실하면 10년, 20년 가는 경우 많습니다. 현재도 지구상에는 동탁 같은 독재자가 많습니다. 뭐 이미 돌아가신 분들까지 떠올리면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수만, 수십 명을 학살하고도 10년 이상 가는 독재자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하여간 본인은 죽을 때까지 잘 살아요. 자기 기반이 요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러다가 아들, 손자 때 가면 훅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기반이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본인은 평생 잘 가요. 그래서 이게 동탁 같은 독재자가 되려면 일단 이기적이 돼야 돼.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 기반도 튼튼한데 자기 생도 못 맞추고 훅 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왜 가니? 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이유는 대체로 주변국이나 강대국과 외교관계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경제정책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동탁도 무단통치는 어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경제에서 대형사고를 칩니다. 동탁이 한 나라의 전통적인 화폐인 오수전을 폐지하고 새 동전을 만듭니다. 정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수전보다 작게 동전을 만들었다. 크기는 5푼이고 문자나 무늬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동전 동그라미 하나 주고 이게 돈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때문에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서 곡식 한 섬이 수십만 전에 이르렀다. 이후로 동전 화폐는 아예 유통이 되지 않게 되었다. 자, 이게 가끔 보면은 악성 화폐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에야 지폐나 어음 같은 걸 쓰지만 옛날에 금화나 음화, 동전 쓸 때 이걸 측량 화폐라고 하는데 이거의 문제가 이게 그 동전, 그러니까 금속의 가치와 같아야 돼요, 값이. 그런데 이게 화폐 이론을 잘 모르는 사람. 솔직히 화폐 이론이 제일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역사책으로 보면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독재자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게 꼭 같아야 되냐? 그냥 거기다 10자 쓰면 10원이고 100자 쓰면 100원이잖아.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배경, 이거를 이런 식의 화폐 개혁을 하게 된 배경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뭐 경제가 어려울 때 화폐 개혁을 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화폐 개혁을 하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순식간에 자산 가치가 폭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벌었던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경제는 네 편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독재의 기본이 뭡니까? 분열해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일관성 없이 패고 고발하게 하고 공포정치에서 서로 열심히 싸우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불량 화폐 정책을 싹 써가지고 모두를 권력의 희생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홈에서 자기 홈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대규모 민중 봉기가 납니다. 민중 봉기는 생각처럼 쉽게 안 납니다. 그 전에 이런 봉기가 나죠. 지금까지는 동탁의 지지 세력이든 자기 군벌이든 이런 게 있으니까 무서워서 암살도 못하고 뭔가 정변을 못 일으킨단 말이야. 그런데 여론의 70%가 반동탁으로 돌았어. 또는 한 70%, 90%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때 내가 죄를 죽이면 영웅이 되겠구나.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체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정변이나 암살은 뭐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분위기, 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실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152년에 동탁 암살 음모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1월부터 4월까지 첫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입니다. 모두 9강으로 구성하는데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부터 현대 파시즘까지 고대 민주주의의 탄생과 소멸, 근대의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현대의 정치제도에서 민주주의가 모든 국가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워야 되는 그런 제도가 된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체주의나 독재로 고통받는 이유, 민주주의가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전체주의와 파시즘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단지 어떤 정치적 현상이나 선동이라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의 기능이란 무엇이냐, 국가가 왜 탄생했느냐, 고대 국가와 근대 국가, 현대 국가의 과제가 뭐고 역할이 뭐냐, 왜 그 고대와 현대의 사회가 다르냐, 이런 근본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연구한 주제가 국가론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체제를 기준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제3세계의 고민을 함께 살펴보면서 민주주의의 장점과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